네, 서울 리랜드 정종용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두 장의 카드죠. 네. 고재훈 선수 대신에 레안드로 한지호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네, 4-4-2인데요. 최전방에 박창준, 한지호 선수 많이 뛰어요. 장윤호 선수. 아, 맞습니다. 네, 이 선수의 대결도 오늘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권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낸 서울 이랜드와 4위 자리를 수성해야 하는 경남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편에 경남FC, 화면 오른편에 서울 이랜드가 포진합니다. 팀 내 득점 1위, 그리고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정립하고 있는 백성동 선수입니다. 자, 중원에서 타락방 성공합니다. 돌파 시도 살짝 잡아 끌었는데요. 자, 송민석 주심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타전 높은 헤더가 돼야 돼요. 네. 수비 라인도 상대 공격을 차단해주는 경남이 돼야 됩니다. 코너킥 날아갑니다만, 아, 오. 그 전에 파울이에요. 네. 자, 그전 장면에서. 적극적인 공격을 할 때는 가담을 하면서 중원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김민균이 준비합니다. 프리킥. 날아옵니다. 헤딩. 잡아냈습니다. 약했어요. 손정현 키퍼. 네. 제 킥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열을 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레안드로가 빠르게 오, 태클 걸려 넘어집니다. 자, 지금 자, 걸려 넘어집니다. 아, 바깥쪽이네요. 오. 야, 순간. 네. 할 거예요. 네. 아, 이번에도 레안드로였습니다. 간격을 10m에서 15m 사이에서 두고 있잖아요. 네. 공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지금 수비 방법이거든요. 네. 오. 자, 오. 뒤쪽에서 태클 걸려 넘어집니다. 수쿠타 파수. 어, 또 한 번 옐로 카드가 나온 정혁 선수예요. 예. 네. 자, 레안드로 전지 패스 불출. 공격권 이어가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자, 주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직접 때립니다. 자, 일단 마지막에 세컨볼 처리합니다. 다시 헤딩. 왜냐하면 경고 나올 수 있죠. 경고는 저 또 퇴장을 당할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세 명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서울 이랜드와 경남 FC의 후반전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지령 바꿨고요. 자, 킥의 정교함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코너킥 감겨져 날아옵니다. 헤딩! 정면이었습니다. 손정현 키퍼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도 그렇고 수비적으로 할 때도 연결 좋아요. 자, 오른쪽 찔러주는데 오른쪽 측면. 자, 좀 어려운 터치였습니다만 고경민이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백성동 슈팅! 옆구멍입니다. 아, 뭐처럼 그 좁은 지역에서도 패스 연결을 정말 기가 막히게 가져갔고요. 네. 다이렉트로 가느냐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반대쪽으로 가긴 갈 것 같은데. 자, 한지호 선수인데요. 아, 자, 직접 때립니다. 네.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묵직한 슈팅. 자, 수쿠타 파수 몸을 날려봤는데요. 볼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번에 정혁 원거리 원발 슈팅. 네. 벗어납니다. 주변에 나타나서 볼을 줄 때가 있다면 완투 패스 가능하고요. 예. 네. 오. 예. 오, 얘인데요. 오. 자, 이렇게 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예. 시원시원하죠. 물때 되면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김민균 선수 빼주네요. 예, 그렇네요. 예. 김민균 선수를 빼주는 정정용 감독이고요. 고재현 선수를 그라운드 안으로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실점이 많은 상황에서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점하지 않기 위한 수비를 완전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경남 선수들입니다. 왼발 크로스 슛! 벗어납니다! 아쉬워도 레안드로 이 기회를 살지 못합니다. 자, 지금 모처럼 왼쪽 측면에서 그런 상황을 팀의 에이스잖아요. 그렇죠.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렇게 뭔가 퍼펙트한 모습 아니 찬스죠. 레안드로 박상준입니다. 레안드로 크로스 레안드로 슛! 골! 이거 골! 선제골 서울 이랜드! 4위권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입니다. 서울 이랜드의 장점이죠. 네. 자, 확실하게 레안드로 선수의 돌파, 고재현 선수의 용병술, 정정용 감독의 첫 골은 고재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 1대요. 이걸 여기서 일단은 클리어링 한 볼을 레안드로 선수에게 걸렸고, 자, 지금도 한번 보면서 타이밍 완벽했죠. 예.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자, 이 장면 지금 아쉬움이 묻어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장면이고요. 레안드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 지금도 수비수인 김경민 선수가 볼 처리가 좀 아쉬웠죠. 네네. 자, 볼에는 집중력 레안드로, 마무리는 고지원이죠. 네. 아니면 파울을 하나 얻든지. 예. 자, 이제 측면에서는 이제 붙여줘야죠. 자, 아, 추가 시간 모두 지나갔습니다. 끝났어요. 네, 이렇게 네. 경기가 끝납니다. 하나원 K리그2020 서울 이랜드와 경남의 경기.